국토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그 거래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주택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거래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가 거래가 늘어났는데 지금 6월에 그 거래량들 보면 서울 이렇게들 주택들 거래들 쭉쭉쭉 보이시죠? 뭐 주택의 유형은 이제 아파트만 놓는 건 아니고 아파트는 한 6천 건이 넘어서 한 6,100건 뭐 요거 넘어선 성향 넘어선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모든 주택들을 봤을 때 서울이 9천 건을 넘어섰다. 그래서 24년 6월이잖아요. 5월 대비했을 때 7.6% 정도가 그 거래량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그 동기 이제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무려 36%가 올랐습니다. 요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서울시장에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으로 보면은 뭐 지방에서 좀 그 거래가 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전국에서는 지금 전월 대비했을 때 한 2.9% 정도가 떨어졌고요. 전 연도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개선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4% 정도가 전월 대비했을 때 상승을 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약 한 20% 가까운 수준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년 평균보다는 뭐 좀 낮기는 해도 그래도 어떤 텀을 본다면 최근에 부동산 텀이라는 게 뭐 10년 주기, 5년 주기 됐다가 최근에는 뭐 1, 2년 만에 그 주택의 진폭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보다도 전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수도권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 특히나 이 오히려 강남권보다도 강북권의 이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년 동월 보면 3천 건이었는데 지금 한 4,500건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특례 관련된 그 대출들 상품들이 있죠.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이런 것들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좀 이제 유의를 해봐야 될 거는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달 대비했을 때 그 크게 반등을 못 하고 있고요. 뭐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시장 안에서 지방권이 계속 눈에 띄는데 요 지방권들 보면은 지금 그 전월 대비했을 때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29,000건에서 27,0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년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뭐 기점으로 하면은 좀 오를 만도 한데 그거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도 그렇고 광역시 중심으로 보더라도 이런 소위 말하는 5대 광역시들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뭐 이런 지역들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요. 그냥 지방도를 보더라도 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세종시가 좀 눈에 보이네요. 세종시가 444건에서 이제 493건. 그렇지만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거래량이 뭐 못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 조금 충청도가 좀 눈에 보이네요. 0.8%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3.2%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월세 거래량도 보시면은 요 전월세 거래량 보면 전월 대비했을 때 다 파란색이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다 축소가 됐고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도 다 이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전월세 시장들이 뭐 임대차법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갱신을 하다 보니까 거래 이제 눌러앉게 되는 거죠. 가격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들을 많이 안 하고 거래가 동결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을 비롯해서 모든 곳들에서 이 거래량들이 줄었다. 이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 뭐 이런 물량들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요자들이 일부 뭐 수도권이라든지 인천 지역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서울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상품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대체 상품으로 보이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빌라 뭐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장이 안 살아나다 보니까 전국의 미분양들도 늘어나고 있죠. 2020년에서 2021년도 19,000호 정도 됐던 게 2022년도 들어서 뭐 금리도 부담스럽고 뭐 주택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해소가 조금 되다가 24년 5월 들어서 올라가고 24년 6월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미분양 주택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회복되다 보니까 분양 물량을 쏟아내서 물량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수요자들이 선택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의 요 미분양 주택의 이그 현황도 보면은 그래프는 가파르지만 49, 그다음 54요 정도 되다가 단순히 퍼센트로 하면은 뭐 몇백 퍼센트가 오른 것 같지만 1,000가구 미만 정도. 그러니까 그래프에 너무 겁먹지 말고 요 수치들을 보시면은 미분양 되는 게뭐 이제 굉장히 미미한 수치다. 1,000가구 정도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지방 요기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50건에서 약한 1,000건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면 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16,000호 정도에서 57,000호로 급격하게 올라갔죠. 거기에서 이제 해소가 지금 몇 년째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물량 수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요 선에서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지방 해석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아까 매매 거래량이라든지 뭐 거래량에서도 나타났듯이 축소된 거래량 안에서 아직 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한 10배 가까이, 10배는 아니겠고요. 한 8, 9배 정도 올라간 그런 수치인데, 1,500가구에서 11,000가구. 그래서 이제 15,000가구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요 물량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늘어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요 정도 물량 정도는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고, 서울의 분양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청약 대기 수요, 그 다음에 전월세,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올라서 일정 부분 수도권 쪽으로 매입하는 그런, 지금 거래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긴 해도, 그래도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뭐, 여기서는 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방하고 다르게 수도권에는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왔던 분양시장들을 일정 부분 이제 내놓는 그런 시장들. 분양 시점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분양 시점을 내놓는 시기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서울의 그 온기가 지금 수도권까지도 올라왔고, 뭐, 지금 몇몇 곳들, 뭐, 다양한 곳들에서 청약에 대한 그 성적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시장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그 영향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4억대 정도 하는데 지금 그뭐한뭐 호가로는 한뭐 17억 뭐 16억 뭐이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도 그 시세가 형성됐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호반서밋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억 정도 차익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가지면서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그 물량 안에서 미분양 아파트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도 침체된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보면 지금 약한 2021년도 아주 이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때 근접한 수준 한80% 이상 정도는 넘어선 그 정도의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2년에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약 30대 1, 그다음에 52대 1에서 지금 세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평균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시장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보다는 뭐 입주권이라든지 또는 투자 상품들을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시와 경제 라이브 오늘 8월 2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기 제가 오타가 났는데 이 오타를 수정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김예림 변호사님이 출연을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또 제가 출연합니다. 매주 12시에 진행을 하고요. 궁금한 점 있고 또 대면 상담 신청하시고 투자의 전략, 그다음 노후 계획 세우실 분들, 그다음 내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02702-6888인데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좀 안내를 해드리고 뭐 모든 사안들을 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뭐 절세나 이런 쪽은 사실 저희가 간략적이긴 해도 전문 세무사들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많은 분들 연락도 주시고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잘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아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